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신조어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비대면, 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언택트라는 말 이제는 너무 익숙하죠. 현재는 언택트의 개념에서 온라인을 통한 연결이라는 온택트라는 말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파생된 포텍트라는 말은 어떤가요? 포텍트 처음 듣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포텍트란 무엇무엇을 위한이라는 의미의 영어 전치사 포와 온라인을 통한 연결이라는 의미의 온택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 비대면 1:1 맞춤형 서비스를 의미하는 걸로 나를 위한다는 의미가 강조된 겁니다. 가령 만기가 된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소비자는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비대면의 온택트 서비스에 속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신청하고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서 상품 담당자와 1:1로 궁금한 점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나만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포텍트에 속하는 겁니다. 포텍트라는 말은 사실 좀 낯선데 말씀하신 이 서비스 내용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곳곳에서 좀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는 화상을 통해서 재무 설계 상담을 진행하고요. 직접 만나는 것처럼 궁금한 것을 마음껏 묻고 원하는 대답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해외 주식 투자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요. 일반 제품도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서 소비자의 구미를 당길 만한 상품을 소개하고 또 개별 요구에 맞게 맞춤형을 제작해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꼭 필요한 게 두 가지 있는데 뭘까요? 두 가지라면 일단 하나는 네.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이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잘 모르겠는데 정보력일까요? 아, 네. 물론 정보력. 또 필요하죠. 하지만 말씀처럼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가 있어야 하고요. 이 더 중요한 건 이걸 다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장 은행의 포텍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으로 앱을 작동시켜서 신청해야 하니까 스마트폰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익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겠죠. 그렇지 못한 노인이나 취약계층은 소외되는 건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능력,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접촉이 좀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격차의 골도 굉장히 깊어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식당에 갔을 때 이런 무인 단말기를 사용할 때 보면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좀 못하시는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인 단말기가 많이 생기면서 직원 도움을 받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노인분들도 휠체어에 앉아서 주문하려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매년 명절날 기차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매나 무인 발권기를 이용하면 더 빠르겠지만 매표소 앞에 길게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누군가도 있죠. 무엇보다 생명줄과 같은 마스크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젊은 세대는 마스크 판매 사이트 정보를 통해서 SNS를 공유하면서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구매하거나 아예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이런 격차가 교육계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났었는데 오랫동안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을 했었잖아요. 네. 이 원격 수업을 하면서 이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좀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일각에서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더 큰 난관은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거나 아예 컴퓨터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정 형편에 따른 교육 격차가 코로나19 이후 더 심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학생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 형편이 좋은 아이들일수록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반면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온라인 수업에 필수적인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가 낡아서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겁니다. 네. 온라인 수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코로나19 시대. 소득 수준이 학력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도 또 우리의 일상도 그렇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지금 변화하고 있는 사회 현상은 앞으로 굉장히 더 빨라질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지자체들이 소규모 대면 지원을 늘리는 등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디지털 격차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이버 범죄 같은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취약계층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보급하고요.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보급과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노년층의 경우에는 좀 단순히 교육만 한다고 해서 여기에 좀 익숙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음성 기반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병행하는 서비스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서 지금 시청이나 구청 또 여러 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걸 수기로 대신 작성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방역을 위해서 실시하는 출입명부 기록을 간단하게 전화로 대신하는 서비스가 생긴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야구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이 전화 서비스는 고령층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현재 노인층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천시 등 23개 지자체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고령층을 위한 인공지능 콘텐츠도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네, 인공지능 콘텐츠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얼마 전에 복지부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이걸 위해서 AI를 좀 보급을 했다 이런 기사를 봤었습니다. 네, 첨단 기술과 결합한 비대면 노인 돌봄 서비스인데요. 이 전국 지자체들이 시범 사업 으로 진행해온 ICT 기반 노인 돌봄 사업이 실제 위기 상황에 처한 노인들의 목숨을 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80세 노인분의 살려줘라는 음성을 인식한 AI 스피커가 실제로 긴급 구조 문자를 보내서 위급 상황을 넘기게 된 건데요. 이 정부는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노인 돌봄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면서 대면 돌봄 서비스 공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외출조차 사실 쉽지가 않아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말씀하셨던 인공지능 서비스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단순히 AI 스피커를 통해서 약 먹을 시간마다 알림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두뇌 최조, 노래방 기능처럼 시간을 보낼 만한 소소한 즐길거리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더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알려지는 이 독거 노인들의 안전 지킴이로도 활용됩니다.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받은 독거 노인분들은 자신이 어떤 목표를 수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효능감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 거죠. 네. 뭐 여러모로 AI 스피커가 어르신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한 기술이 일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장벽이 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만든 디지털 격차를 넘어서 세심한 디지털 포용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